네, 안녕하세요. 희소고시 학원의 전공 특수 강사 박혜인입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특수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인 기출 분석과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럼 일단 우리 요구르트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선생님,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출 문제의 분석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출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임용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중요한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도별 기출 문제 분석이 있고, 두 번째는 영역별 기출 문제 분석이 있습니다. 연도별 기출 문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하반기에 더 추천을 해드려요. 이 연도별 기출 문제라는 건 각각의 기출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나와서 선생님들이 풀어보는 시험지, 딱 시험지 유형이 연도별 기출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에서는 선생님들이 풀어야 되는 특수교육학이라든지 법내용이라든지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용들이 다 병행해서 한 번에 복합적인 시험의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이 연도별로 풀게 되었을 때는 정확한 답을 인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연도별 기출 문제보다는 영역별 기출 문제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역별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의 장의 영역 또는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교육학적인 진단평가나 또는 행동수정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 기출 연도별로 쪼개져서 들어가 있는 형태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정의, 원인 또는 안질환에 따른 교육적 분류 또는 진단평가, 교육적 조치라고 하는 부분이 각 영역별로 나눠져서 공부를 기본이론 때 하셨을 거예요.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기출 나왔던 최신 순서대로 점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영역별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선생님들이 기본이론 내용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고 기본이론 바탕으로 더 겹겹이 쌓을 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연도별 기출 분석이네요. 그런데 기출 분석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답만 외우면 되나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정말 기출 분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 비밀이에요. 종이가 어디 있던데? 잠시만요. 종이를 꺼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출 분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 중심의 확장입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기출 문제를 풀때 그냥 답만 확인하거나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연구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출제위원 교수님들께서는 시험 문제 하나하나 낼때 각각 무슨 내용을 물어볼지 키워드 중심으로 각각의 단서를 숨겨놓는 시험 문제를 만드시게 됩니다. 즉, 키워드 하나에 대해서 시험 문제 물어볼 때 그에 대해서 가지문, 나지문, 다지문 또는 조건을 줌으로써 좀더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풀때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그냥 답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출 분석을 하시게 되었을 때는요, 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 어떤 단서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키워드 확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령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문항에 있었던 하나의 단어가 그 다음의 시험에 그 단어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아, 지문에 나왔던 단어가 그 다음 시험 문제 또 연결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기출 문제는 먼저 본인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때 내가 좀 어려웠던 문제라든지 내가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문제가 있으시면 미리 문제를 풀때 표시를 해놓으세요.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시든 아니면 스터디를 하시면서 기출 문제 분석을 하시겠죠.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 바탕으로 한 키워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 드린 자료 아마 화면에 올라갔을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문제가 있고 문제의 기출 연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기출 먼저 확인을 하고
기출문제 연도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별표 처리를 먼저 해놓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풀 때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연도 옆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죠. 이게 정말 잘된 기출분석 사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몰랐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는 따로 표기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시겠죠. 문제를 풀었을 때 기출문제에 답이 되는 것들은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실 거고 그리고 나서 문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출 키워드들 분석한 거를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답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지 어떤 키워드들이 더 연결될 수 있는지를 넣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추천해드리는 게 기출문제 분석에서는 이렇게 키워드, 문제 속의 키워드 인출이라고 하는 걸 다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답만 찾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들을 분석하셔서 하나의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문제 속에선 어떤 단서들이 숨어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키워드 확장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또는 선생님 이거는 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처음에 문제를 최신에서 점차적으로 연도를 공부하실 거잖아요. 최신 기출 2021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키워드 확장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18년도 이전 것들 있죠. 17년도에서 13년도까지의 기출 문제들은 분명히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까지 굳이 확장 인출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생님이 최신 문제들로 다 정리를 해 놓으셨다면 예전 문제들 중에 중복되는 문제들은 가볍게 구두인출을 하시거나 또는 키워드만 좀 살짝 선생님들이 써놓으셔서 나중에 스터디원들이랑 질문하는 거 이게 최신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지? 이게 어떻게 또 시험 문제에 연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가볍게 넘기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3개년에서 4개년까지는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 문제들까지는 굳이 중복되는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렇군요. 선생님, 기출 강론반 들을 때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기본 이론반에서 강조해드렸던 건 복습이었어요. 기본 이론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선생님들 걸로 만들기 위한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서브노트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하지만 기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늘어나요. 복습과 예습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예습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미리 풀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출 분석 딱 들어오시다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중간부터는 힘드니까 자기가 문제를 안 풀고 제가 해드리는 그런 문제들을 푼다든지 아니면 그냥 답만 외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이 먼저 풀어봐야 돼요. 풀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를 알아내야 돼요. 정확한 키워드를 넣어서 답을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니면 나는 다른 키워드에 더 꽂혀있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서 내 답에 키워드가 들어가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미리 예습하실 때 내가 잘 못 해결했던 문제들을 미리 표시를 해놓으셔야지만 그때마다 시험 문제 저랑 같이 풀어볼 때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저랑 꼭 약속하세요. 반드시 예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습만큼이나 중요한 게 복습입니다. 기출문제를 저랑 딱 한 번 풀었다고 그 영역을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청각장애를 지금 다 강의를 끝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나 이제 청각장애 다 공부했어. 가 아니라 강의를 일단 우린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서 키워드 확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키워드 확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저랑 꼭 약속하세요. 강의 밀리지 않게 하세요. 3, 5월에 강의가 밀리기 시작하면은 7, 8월까지 끌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서 난 안 되나 봐. 혹은 간단하게만 보고라도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이 점차 빠진 공부를 해요. 집중이 안 되는 공부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강의를 밀리지 않으려는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특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준비성의 함정이라고 해요. 준비성의 함정이란 지금 당장 내일 임용 볼 수 있겠니? 라고 하면은 누구든 다 NO! 라고 한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한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더 오래 집착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기에 따른 공부 스케줄에 맞는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다 준비가 덜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과목을 다 끌고 가서 그 과목을 내가 완전히 마스터 해버릴 거야 라는 기간이 너무 오래 가버리면, 오래 걸리면 오히려 더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꼭 준비성의 함정을 기억하시고, 아, 내가 꼭 시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시간에 맞춰진 공부를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출 강론 복습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정리하셨던 기본 이론 서브노트 있으시죠? 그 기본 이론 서브노트에다가 내가 몰랐던 개념들, 또는 내가 틀렸던 개념들, 또는 기출문제에서 너무 잘 나온 그림이라든지 그림이나 표, 또는 기출 키워드들이 있다면 그거를 서브에다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에 정리하는 것까지가 딱 공부이다 라는 거. 기출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 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 아 이거 서브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은 개념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나오는 기출문제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 그렇죠.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기출분석집이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나올 겁니다. 상반기 때 나오는 거는 영역별 기출문제집이고요. 하반기 때 나오는 건 연도별 기출문제집이에요. 일단 상반기 때 나오는 책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책 안에는 첫 번째, 기출 인출 제재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시험 문제 나왔던 제재에 대한 연도를 적어놓은 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구조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과 이 인출할 수 있는 구조도를 통해서 좀 내용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기출문제집이 보시면 종이에 반으로 나눠져서요. 여기에는 문제, 이 반대쪽에는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백에다가 기출문제를 정리하시고 키워드 확장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넣어서 기출문제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빠진 내용이 최대한 없게끔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기출문제에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내용을 거의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3년 만에 나오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인출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제가 잡아봤는데 기출분석집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기출인출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답안지 있는 정답편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 인출을 해야 되는지를 답안 밑에다가 네모박스로 처리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인출해야 되는 키워드들을 좀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교육과정 고민이에요. 선배들이 다 교육과정은 공부하라길래 총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나 싶어요. 교육과정 공부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하루하루 매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진짜 그래요. 교육과정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는데 단 작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하루에 작은 시간을. 저는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게 교육과정은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을 타이머로 딱 설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교육과정 공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공부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4시간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나 30분 동안 지하철에서 공부한 사람이 공부량이 똑같아요. 암기라서 그렇죠. 암기하는 과목은 오히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많이 선생님들이 배당을 해놓을수록 더 안 하는 게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단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반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론 얘기하셨죠. 총론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시험범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내용을 모르는데 그걸 외운다 한다면 그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만약에 총론 내용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강의를 통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는 공부하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과도요. 선생님들이 원래는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교과도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정말 나와요. 나오는 부분이 우리 성격에서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체계표에 있는 그 하위 내용 영역들, 또는 교수학습, 그리고 교수학습 평가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각 교과에서도 꼭 나오는 부분은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반드시 총론만 보시다라고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적인 단시간을 투자하는 공부 방법을 사용하고 총론과 교과 다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쌤, 강의 구성을 보니까 인강으로 먼저 돌리고 6월에 한 번 더 하시던데요.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교육과정은 반복이라고 했죠. 이 반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두 번 촬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 6월에 직강 인강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거는 선생님들께 중요한 내용을 좀 추려서 알려드리는 거고 그 전에 인강으로 4월에 시작하거든요. 4월에 선생님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 구조도로 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강좌를 미리 4월에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강으로는 정확하고 좀 깊은 내용의 교육과정 강좌를 먼저 듣고 난 후에요. 다시 한 번 더 6월에는 그 중에서도 중요했던 키워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도 두 번을 복습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단기간에 하루에 매일매일 투자하셨던 교육과정의 그 열정과 그리고 제가 두 번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는 그 교육과정 내용이 정리가 된다면 분명히 하반기 때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겁니다. 와, 쌤! 가성비 최고네요. 그럼 이번에 나온 책은 뭐예요? 그쵸. 가성비가 참 좋죠. 교육과정 강좌는 3, 4월에 하는 강좌, 우리 4월에 들어가는 강좌는 이해 중심의 강좌였다면 6월에 들어가는 강좌는 암기 강좌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교재가 효과음 넣어주세요. 짜라란! 네, 요 책이 나왔어요. 요 책은 원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빈칸 암기할 수 있게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기출문제까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혼자서 혹은 스터디를 하시면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4월에 들어가는 이해 강좌에서도 중요한 내용 선별을 해서 알려드리면 그걸 또 6월에서도 한 번 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월에서는 요 내용들 중에 선생님들이 되게 이제는 빈칸 채워놓기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6월에서는 그러면은 단답형이라든지 서답형으로 스터디로 이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이 책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쌤, 벌써 1, 3월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났어요. 시간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벌써 3월이 다 가고 있네요. 진짜 시간이 참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번아웃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이 힘들죠. 다들 런 하느라 너무 힘들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절의 변화도 생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공부량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굉장히 우울감에 많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이건 눈을 강조하는 거예요. 걱정이나 불안하거나 힘든 이 상황에 내 감정보다도 공부하는 걸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감정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셔야지 나중에 나한테 안 미안해요. 9월에 가서 내가 공부하는 내 자신을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게 더 달리고 있을지를 보세요. 그런 힘든 감정 다 안고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공부를 지금부터 번아웃에 대처하는 자세,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친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공부할 수 있을지를 반드시 아시고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요, 막판 스퍼트라는 것도 꾸준히 달려온 사람에게 통하는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준한 공부, 항상 꾸준한 공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그리고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서 지금 이거 콘텐츠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 자체만으로도 선생님들이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부에 욕심 있으신 분들이고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짜내놓고 마시지를 않았어요. 건배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짠! 우리 특수 선생님들과 함께 편안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편안하게 잠깐만요. 내가 지금 까먹었어. 죄송.